차민지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팀의 전반전 출발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이 수원, 오른쪽이 서울입니다. 서울의 킥오프로 시작된 경기. 한 번의 로빈 패스 시도 끊어내는 김비아. 다시 한번 스루 패스, 공간 패스, 그리고 앞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오프사이드 아니고요. 막단쪽, 그리고 왼발 마무리. 낮게 갈렸어요. 호우. 쪽으로 나갔습니다. 수원의 스루인 바로 연결. 최전방 전은아에게 넘겨주는 과정 수비에게 막힙니다. 여전히 공 전은아. 네. 한 번에 찔러졌어요. 연결됐고 박스 안쪽입니다. 하지만 메바의 슈팅 오프사이드에 가로막힙니다. 수원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은아 킥, 그리고 오른발 마무리.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권희선 치열한 경합 서현숙과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힐 패스, 원투 패스 주고 받았고요. 왼발로 굴절됩니다. 전은아. 아, 정말 이 좁은 공간에서도 각도 허용하지 않는 서울. 오른쪽으로 벌립니다. 수원 최소미 오른발 크로스가 가고요. 반대쪽 좋네요. 흘렀어요. 잡아놓고 컨트롤 이후에 왼발 마무리. 정면이었습니다. 이은미의 슈팅. 네, 정말 지난번에 갔을 때도 오, 네, 좋은데요. 지금 뒷공간으로 빠졌고요. 오프사이드 네, 아닙니다. 주현주 한 번에 넘겨졌어요. 아, 이 패스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힙을 좀 준비해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손의 공격 추효주가 한 번에 밀어줬습니다. 뒷공간 빠져나왔고요. 이때 네, 제꼈어요. 네. 그리고 마무리. 아슬아슬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타나카 메바에 올려줍니다. 메바에 1대1 돌파 시도. 지금은 서현숙이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직접 오버래핑 들어가는 서현숙. 순식간에 얼리 크로스까지. 오, 좋은데요. 중앙으로 좋은데요. 빠집니다. 김소희 박사 쪽 오른발로.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소희의 아슬아슬한 슈팅. 마지막 결승골을 또 유도했던 선수거든요. 네. 수원 공격 시도 패스길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굴절된 거. 오, 류지수 나와 있는데요. 오, 네. 강한 충돌이 서로 간에 있었습니다. 류지수와 메바에 서예진 오른발로 차 넣었습니다. 깔끔한 마무리 서예진이 보여주면서 스코어 1대 0 수원이 앞서 나갑니다. 도 될 수 있겠고요. 주여주 과감한 슈팅을 보여줍니다. 프리킥 백도회가 준비합니다. 오른발로 차줍니다. 네, 조회적 나왔어요. 빠졌어요. 박산쪽 세컨볼 오른발로. 서울시청 후반전에 이렇게나 강력합니다. 스코어 1대1. 네, 결국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중앙쪽으로 선수 네, 바라봤습니다. 박산쪽 네, 그리고 오른발로 오른쪽으로 놔줍니다. 크로스 떨궈졌고요. 세컨볼 박스 안쪽에서 왼발로. 수원FC 위민 아직까지 플레이오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와, 정말 완벽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수원FC 위민 이 시간에 필요만 했었던 그 득점. 네, 정말 크로스를 계속해서 시도를 했고 결과적으로 이 문전 앞에서 혼전 상황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이 직전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너무나도 아쉬웠던 슈팅 장면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수원FC 위민과 서울시청의 20라운드 맞대결 최종 스코어 2대1로 추효주가 영웅이 됐습니다. 네, 정말...